배달 왔어. 이거 타면 스트레스 좀 풀리나? 건동아. 또 태워주란다. 야, 다친다. 한두 번 타보면 이제 속도가 말아서 좋아하는데 걔도. 어우. 엄마 맛있게 먹어. 동혁이도 이제 잘 타나? 잘 타나 동혁이도? 카트 잘 타? 어. 거짓말. 잘 타요. 그럼 너도 밥 먹고 한번 타봐라. 찍어줄게. 내가 핸드폰 안에 있잖아, 하나 더. 오. 야, 저런 거 좋아하네. 막 달리고 서고. 예. 네. 네. 아, 또 팬들이 봐주니까 더 재밌죠. 좋아하니까. 저기야. 네. 그 브라인드를 둘이 잘하는 건 누나네. 브라인드 한 거 아니야? 썬팅 해볼까요? 세우 사람들이란 거야. 썬팅. 지금 이미 썬팅이 되어 있는 거다. 밖에서 약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안에서는 더 세게. 니만의 공, 니만의 공간이 필요한가 보네. 아니, 브라인드를 큰 거 하면 돼. 아직 어려서 끝나가지고 지금 눈에 난리가. 예. 아직 어려서 뒷다리 힘을 많이 못 찰 텐데도 괜찮네. 사무실에 그거 키우니까. 계속 밖에 뛰다니면서 키우네. 맞아. 특히 아니, 골드는. 따갑발 그거는 이번에 알았어요. 골드 발가 골드는 고관절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흙을 밟고 뒤에서 힘껏 차야 잔변육이 생겨야 안 빠져요. 성격도 좋네. 근데 이제 지 이형이 표시 다 하고. 누구나 골든 한 마리 키우는 게 꿈인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키워보면 털이 장난 아니라는 거. 난리가 안 돼. 예. 그냥 뭐 주는 거죠. 주는 건데. 근데 내가 주니까 냄새가 꽉 처음에는 안 먹더라고. 그런지 나중에 먹더라고. 먹는 것도 가르쳐 먹거든요. 저번에 네. 사료 한번 줬거든요. 네. 먹는 것도 경계하고 가르쳐서 먹어야지. 그냥 무조건 먹는 게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또 교육이 안 되고, 그게는 안 주고 가르쳐야 돼, 오히려. 주면 흥분해 보는 거죠.